안녕하세요. AKF 4기 포텐팀의 마이 리틀 아세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희는 AKF 4기 1조 포텐팀의 제미래, 티아라, 이소희, 김나은입니다. 여러분, 퀴즈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퀴즈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퀴즈의 정답은 꼭한 댓글에 두 질문의 답을 함께 적어주시고, 당첨자와 경품 수령 안내는 라이브 끝에 안내되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소개할 아세안 이야기, 그 주제를 소개해볼까요? 저희는 오늘 저, 티아라가 소개할 인도네시아의 대학생활, 미래시가 소개할 태국의 대학 생활을 알아볼 텐데요. 과연 태국, 인도네시아의 대학생들은 어떤 대학 라이프를 즐길까요? 우리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네, 좋아요. 저는 참고로 태국에서 1년 정도 대학 생활을 했었는데요. 티아라 씨는 인도네시아 출신이지만 지금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계세요. 저희 포텐팀이 태국과 인도네시아, 한국 대학 생활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태국, 인도네시아 그들의 대학생활은 뚜둥. 네, 저는 태국에서 대학생활을 했었는데요. 우선 가장 다른 점은 대학생들도 교복을 입는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중, 고등학생 때만 교복을 입고 대학생 때는 사복을 입곤 하잖아요. 근데 태국에서는 대학생 때도 교복을 입어요. 교복은 기본적으로 상의는 흰 셔츠, 아래에는 검정색 치마를 입어요. 지금 사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셔츠에는 배지나 벨트처럼 대학교의 상징을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사실 저희가 학생 때도 교복을 입기가 참 싫잖아요. 티아라 씨 어떠셨어요? 약간 한국 교복 입는 거 좋아하셨어요? 네, 저는 좋았어요. 티아라 씨는 좋아하는데 저는 싫었어요.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나오는 티셔츠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이 티셔츠를 입고 다녔답니다. 지금 티셔츠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신기했던 점은 약간 이거는 태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부끄러움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대학 강의 시간에 내 이름 불린다 하면은 이제 약간 엄청 싫어하고 왜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느낌? 티아라 씨 혹시 불린 적 있으세요? 네네. 어떠셨어요, 기분이? 뭔가 왜지? 왜 불렸지?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느낌인데 무섭고 부러웠어요. 예. 태국에서는 내 이름이 불린다 하면은 이제 굉장히 나 준비됐어. 드디어 내 이름 불렸다 하면서 앞에 나가서 교수님 하면서 이제 끼를 뽐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신기하네요. 네, 한국의 그 이름 불리는 그런 문화를 싫어하는 짤도 있잖아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런 짤이고요. 대학교 때 내 이름이 불리면은 헉, 내 이름 왜 불렸지? 네, 이러면서 싫어하는데 네, 태국에서는 그런 굉장히 즐기고 시선을 좋아한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럼 티아라 씨는 혹시 이거는 한국 대학 생활에서 좀 신기하다, 재밌다 하는 그런 점 있으셨을까요? 저는 친구들이랑 이야기해봤을 때는 한국이랑 차이 나는 거 있었어요. 제가 제일 크게 느낀 거는 한국에서는 시험 기간 한달 전부터 친구끼리 시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런 거 없거든요. 한국인 친구들은 시험 공부도 3주일, 늦으면 2주일 전부터 다들 하는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친구들은 하루 전에 공부를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한국 대학생들은 과제가 많을 때나 공부할 때 교내 시설을 이용해서 밤새서 공부하는 학생도 많이 봤어요. 과제 때문에 실험실에서 자는 학생도 본적 있고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밤새서 공부해야 한다면 학교 말고 대부분 친구 집에서 공부 많이 합니다. 도서관도 24시간 여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이 학업에 집중을 더 많이 하는 문위기인 것 같았어요. 저도 처음엔 엄청 놀라웠어요. 확실히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나 봐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학생활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도 궁금해지는데요. 궁금하니까 빨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태국 인도네시아 대학생 그들의 베스트 메뉴 톱2는? 뚜둥! 아, 음식! 갑자기 저 태국에 있을 때 맛있는 게 진짜 많았거든요. 그때 이제 탑2를 고르기가 너무너무 힘든데요. 일단 두 개를 골라보자면은, 혹시 티아라 씨는 대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음식이 참 많다고 저도 들었는데, 뭐 어떤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이 제일 인기가 많나요? 저는 먼저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는 대학생들이 치킨, 삼겹살 참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대학생들한테 아얌 끄프렉과 박미 아얌이 인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얌 끄프렉 한 번 더 약간 그 토종 발음으로 보여줄 수 있으세요? 아얌 끄프렉. 어허, 다음은? 박미 아얌. 어허, 알겠습니다. 아얌 끄프렉은 한국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이거는 여기 사진처럼 후라이드 치킨을 매운 고추, 인도네시아 말로는 삼발에 버무리는 거예요. 맵기 레벨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냥 후라이드 치킨을 먹어도 맛있지만 거기에다가 매운 삼발도 들어있으니까 더 맛있어지고 계속 먹고 싶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박미아얌. 박미아얌도 인기가 많죠. 박미아얌은 박미는 국수, 아얌은 닭고기라는 뜻으로 쉽게 닭고기 국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로 나오는 국물을 부어서 같이 먹기도 해요. 한국 돈으로는 한 700,000원의 가격으로 저렴하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서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정말 많아요. 수업 끝나고 아니면 친구랑 같이 놀러 갈 때 박미 아얌을 많이 먹습니다. 저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미래 씨. 태국 대학생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혹시 그럼 아얌이란 말이 닭고기란 말 맞나요? 맞아요. 정답이요. 그러면 이제 아얌 그프렉이랑 그 앞에 그 뒤에 거는 빅마? 박미. 박미 아얌. 네. 태국 그 인도네시아엔 닭고기가 굉장히 인기가 많나 봐요. 네. 일단 저는 태국에서 인기 있는 음식을 소개하면은 무그라타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진짜 대학생들이 많이 먹는 음식이에요. 한국으로 말하자면 약간 샤브샤브 그런 건데 꼭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은 냄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위에는 닭고기, 뭐 여러 가지 고기를 구우실 수 있고요. 아래에는 육수랑 같이 익힌 고기, 채소 등을 드실 수 있으세요. 말하자면 이제 구운 고기랑 익힌 고기를 동시에 먹을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태국 돈으로 단돈 4,000원이면 무제한으로 먹으실 수 있습니다. 그 태국에서 샤브샤브 자체가 굉장히 인기인데요. 진짜 야외에서 이 냄비 하나 가지고 딱 노상으로 먹는 게 진짜 찐 약간 태국 이런 느낌. 예예.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냄비 하나 두고 먹으면 정말 재밌답니다. 또 태국에서는 버블티가 정말 인기가 많아요. 한국에서 버블티는 약간 가끔 사 먹는 메뉴잖아요.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브랜드. 공땡차땡? 그 브랜드가 있는데 그 사실 매일 먹진 않잖아요. 가끔 먹는데 태국에서는 버블티 진짜 그냥 매일 먹는 느낌? 길거리에서도 팔고 학교 안에 매점에서 팔고 정말 맛도 다양합니다. 타로 맛, 녹차 맛, 홍차 맛, 정말 많이 먹고요. 그리고 펄을 이제 그 저희가 아는 그 버블티 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태국어로는 가이묵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진주를 얘기해요. 진주가 한국어로 진주를 얘기하고 한국 돈으로 200원에서 400원이면은 기본 음료에 추가해서 드실 수 있으세요. 한국에서는 비싸니까 태국에서 1:1 밀크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먹을 거 말하니까 갑자기 진짜 배가 고파지는데요. 그쵸. 여러분도 태국 가보시면 무그라타랑 버블티 꼭 도전해보세요. 인도네시아 가시면 티아라 씨가 말씀하신 아얌 끄프렉, 박미 아얌. 그 두 가지 꼭 추천합니다. 네, 맞아요. 진짜 맛있으니까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주제 주세요.
태국 인도네시아 대학생, 그들의 음주 문화는 한국처럼 술을 좋아하나요? 술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태국 대학 생활에서도 술을 잘 즐기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가장 놀랬던 점은 태국에서는 술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 와. 인도네시아는 시간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안 정해져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살 수 있어요, 한국처럼? 네, 근데 태국은 오후 5시 이후로 술을 살 수 있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새벽 5시 아니고요. 오후 5시입니다. 네. 그 전에 편의점을 가면은 술 부분만 커튼이 쳐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꼭 오후 5시 이후에 술을 사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술을 살 때에도 사실 대학생은 성인이잖아요. 20살 지났으니까. 그쵸. 성인인데 교복을 입고 술을 사면은 그 사회적 시선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업 마치고 옷 갈아입고 술을 사러 가는 그게 아무래도 사회에서 좀 권장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는 어떤 술이 인기가 많나요? 어떤 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 대학생들은 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술을 마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한국처럼 음주 문화를 즐기는 편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술 사는 게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처럼 편의점에서 사기도 힘들고 술을 파는 식당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지만 맥주 정도는 편의점에서 살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역시 편맥이죠. 그쵸. 아, 그러면은 저희 지금 한번 댓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요즘 이제 댓글을 또 많은 분들이 달아주셨는데요. 같이 볼까요? 혹시 티아라 씨 뭐 하나 읽어주시겠어요? 버블티. 궁금해. 버블티 진짜 먹고 싶어요. 저도 먹고 싶어요. 맞죠. 어떤 분이 그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이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김나연 씨. 김나연 씨. 저 보니까 파혜원 씨. 무끄라타 맛있어요. 어머. 무끄라타 드셔보셨나 봐요. 역시. 나 먹어본다는 사람은 안다니까요. 맛있는 거는. 예, 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동준. 이동준 님. 산발 나봉.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태국에서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친해지려면 약간 술 한잔 하고 친해질 수 있다 이런 문화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런 문화가 있나요?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그렇다고 전혀 마시지 않은 것도 아니랍니다.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은 술을 마시고 싶을 때 보통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김에 같이 마시거나 친구랑 라운지나 바에 갑니다. 아까 그 공부를 밤새서 할 때도 친구 집에서 한다고 했는데 술 마실 때도 이제 친구 집을 간다고 하니까 네.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그 친구 집을 가는 문화가 좀 더 편한 분위기인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다음에 인도네시아 여행 갈 때 참고해야겠어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대학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다른 점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Q&A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대학 생활에 대해 또 다른 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창에 질문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질문을 채택되시는 분들 세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문화상품권 5,000원권을 드리기까지 하니까 궁금증도 풀고 문화상품권도 받아받길 바랍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일단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김연주 씨,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자주 입는 옷 스타일이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옷 스타일 중요하죠. 네. 일단 저 먼저 말해도 될까요? 네. 태국에서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블랙핑크 제니 스타일. 약간 상의는 짧고 하의는 긴 스타일. 요즘 진짜 한국에서도 그런 스타일이 유행이죠. 근데 태국에서는 블랙핑크가 또 워낙 인기 있기도 하고 케이팝이 인기라서. 그쵸. 상의는 짧고 하의는 긴 그런 스타일이 굉장히. 그쵸. 인기가 많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떤 옷 스타일이 유행이에요? 인도네시아는 태국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워낙 케이팝이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약간 K스타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역시 네. 아세안과 한국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네요. 그쵸. 일단은 또 하나 읽어주시겠어요, 질문? 이동준님, 인도네시아 대학교는 방학이 한국과 같나요? 인도네시아 방학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없어요. 명절에만 약간 빨간 날에 방학 있어요. 약간 크리스마스 때 르바란. 르바간. 르바란. 그 뭐예요? 인도네시아의 전통 명절. 전통 명절. 네.
뭐 태국 같은 경우도 방학이 있긴 있는데요. 저희 한국은 그 이제 한 학기 시작을 3월에 하잖아요. 태국은 9월에 시작해요. 네,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방학은 뭐 비슷하게 한두 달 있고요. 지금 보니까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있다면 지향님이 남겨주셨어요. 태국,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인기 있는 학과는 뭐가 있을까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대 경제학과는 의대, 네, 맞죠? 의대하고 경제학과 여전히 인기가 많죠. 그런데 요즘 들어 디자인학과도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또 의대랑 경제학과 말씀해 주셨는데, 태국에서도 의대랑 경제학과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쵸. 한국에서 인기 많은 것처럼 태국에서도 인기 많고, 역시 의대랑 경제학과는 다 인기가 많네요. 이렇게 세 분께 경품이 전달될 예정이고요. 참여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도 끝이 났으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이리틀 아세안 즐거우셨나요? 즐겁다고 하네요. 네네.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대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저는 태국 대학생활까지 알아가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또 저희 인도네시아 대학생활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인도네시아 대학생활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티아라 씨,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간단하게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사실, 인도네시아 말고도 아세안에는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이 속해 있답니다. 오늘 마이리틀 아세안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아세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아세안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셨다고요? 아세안은 10개국의 문화는 아세안 문화원에서 알차게 즐길 수 있으십니다. 아세안과 함께 저희 아세안 문화원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게 있죠? 라이브를 시작할 때 퀴즈를 냈었는데 퀴즈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께 행운의 10분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저희가 이걸 뽑기 전에 댓글이 많이 달려서 댓글을 한번 좀더 읽어보고 뽑도록 할게요. 태국 너무 가고 태국 싶어요. 너무 가고 싶다고 저도 가고 싶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AS님이 궁금 궁금. 네, 저희가 네. 궁금증을 잘 유발했나 봐요. 또 다른 분 있으실까요, 티아라 씨? 좋았어요. 전, 어, 네, 즐거웠어요. 오, 감사합니다. 네, 댓글들 많이 달아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저희가, 추첨이 되신 분들, 네, 10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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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두 번째, 허선마님 축하합니다. 세 번째, 서아현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리타젠님 축하합니다. 다섯 번째, 김나연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크리스티님 축하드립니다. 일곱 번째, 아 여섯 번째네요. 죄송합니다. 은지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수빈님, 수빈피? 수빈피. 수빈피님, 네. 축하드리고요. 다음은 혜민서님 축하드려요. 마지막인가? 하이비? 하이비님? 네, H-Y-E-B. H-Y-E-B. 축하드립니다. 추첨 되신 10분도 아까처럼 아래 이메일로 성함과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동의서 작성과 상품 관련 안내를 두 가지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에 참여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그리고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포텐팀은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